거야. 아, 쟤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니까 나처럼 그냥 평범한 흔남이 들이대도 쉽게 뭔가 통과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모든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를 막 전역한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자신감이 심각하게 없어서 여태까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아, 제 정도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겠지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사치스러울 거야 라는 식의 정신승리를 하면서 접근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집 앞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큰 돈 욕심 없이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사치도 부릴 것 같지 않고 얼굴도 너무 예쁘지 않고 적당히 예쁘장해서 정말 그런 여자애라 라면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번호를 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남성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편의점 알바생이 있잖아요. 편의점 여알바. 편의점 여알바 애들이 눈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모든 남자들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여자애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하루에 남자들이 번호를 200번씩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거야. 아, 쟤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니까 나처럼 그냥 평범한 흔남이 들이대도 쉽게 뭔가 통과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모든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걔야말로 메인이 돼서 아주 그냥 모든 남자를 그냥 다 그냥 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무슨 뭐 로맨틱하게 운명처럼 만나가지고 편의점 여자한테 뭔가 단둘이 뭐 이렇게 뭔가가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모든 남자들이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냥 편의점 여자 알바가 이제 번호를 물어보니까 아, 이 새끼도 또 지랄이구나. 그래서 그게 지겨워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남자들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자들이 무슨 성실하게 살고 뭐 이런다고 사치 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저 여자는 나처럼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남자도 좋아해 주지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카페 알바녀, 햄버거 알바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무슨 뭐 다른 데서 여자를 못 끄셨던 남자인데 편의점 알바생은 뭔가 개념 차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야, 개념 찬 여자가 너를 왜 만나? 너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진짜 나는 이런 것도 이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막 날백수야. 본인이 막 백수에다가 진짜 막 인생을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 잘 꾸미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그런 애들이 자기가 개념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개념 있는 여자, 현명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비전도 없고 뭣도 없는 애들이. 그러면은 역으로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여자가 현명한 여자가 맞나요? 아니 집에서 맨날 롤만 해. 맨날 롤하고 무슨 맨날 인터넷 커뮤니티 하면서 무슨 막 크크 역시 한녀들 크크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럼 그 여자야말로 골라야 되는 여자 아닙니까? 얼마나 빡대가리면 그런 남자한테 꽂히냐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지 않은데 나한테 빠지는 여자라면은 그 여자는 정말 제대로 된 남자 입장에서는 골라야 되는 1순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른 여자도 못 꼬시는 남자가 편의점 여라고 해서 이 여자라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만큼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리섭님. 저는 대학생인 24살 남자입니다. 살면서 이성에 대한 감정이 크게 없었고 연예인도 별로 안 좋아했으며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학하고 처음으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예쁜 편이고 친절하기도 한데요.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기말고사가 끝나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줄 생각입니다. 일단 계속 읽을게요. 그냥 말로만 밥 한 끼 하고 싶다, 시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보단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고 두려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만큼 마음에 든 여자는 없었거든요. 놓치면 이만한 사람 보기 힘들 것 같고 리섭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혼자 겁먹고 포기하면 0%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게 희박하더라도 확률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들이받아 볼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나 주의할 점, 기타 하고 싶으신 말들 있으시면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무슨 모태솔로 특집인가요? 주여! 나 왜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진짜... 아니, 일단은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잠깐만, 제가 지금 스턴이 걸려가지고. 일단 이분은 강의 구매자가 절대 아닌 것 같고, 보통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착각에 대해서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냐면은 이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잘못된 거를 다 짚어드리려면은 오늘 이거 방송 밤새야 돼가지고. 아무튼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여자가 나한테 호감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고백의 방법, 뭔가 대단한 뭔가 고백으로 뭔가 감동을 시켜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관심도 없던 남자가 갑자기 마음의 편지를 막 구구절절 써서 갖다 주는 것 자체가 개소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은요, 일단 얘랑 나랑 마음 심적으로는 다 사귀고 있는 거야. 어? 이미 다 서로 호감도 다 확인하고 다 잠까지 잤어. 그러니까 요즘에 막 요즘 사람들이 뭐 선세쿠사가 막 대세인 거를 보면 요즘 세대가 문제가 많다 이런 꼰대들이 많은데, 선세쿠사는요 제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본인들이 인생을 그렇게 재밌게 살지 못하셨을 뿐이지 선세쿠사는 제 나이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고백이라는 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그냥 그 혼인 그것만 하러 주민등록센터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백? 아휴, 이러면 안 됩니다. 고백이라는 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하는 거고, 뭔가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담백하게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게 백배, 천배, 만배 나아요. 무슨 진짜 무슨 뭐 편지를, 그러면 안 돼요.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절대. 지금 이 메일이 지금 언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벌써 편지를 전달해 주셨다면 지금 이 구독자분은 휴학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절대로 그 편지를 건네지 마세요.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그냥 서로, 나도 얘랑 사귀고 있고 얘도 나랑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고백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상대가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고 직장에서 친해지게 된 두 살 누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MBTI 얘기를 했는데 저는 ISFJ라고 했더니 그 누나가 저보고 너는 그런 이미지 아니다, 너는 여자 좀 후려봤을 것 같다, 검사 다시 해봐라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ISFJ 하면 연인한테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성격인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MBTI 과몰입 상태시네요. 아무튼 간에, 아니 솔직히 제가 진짜로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근데 전 이 나이 먹고 클럽 한번 안 가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요. 연애도 대학생 때 순수하게 3개월 사귀고 헤어진 게 제 딱 한 번의 연애입니다. 성관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뽀뽀 포옹까지 밖에 안 하고 헤어졌습니다. 리섭님은 그 누나가 무슨 심리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직접 못 물어보겠어요. 괜히 사이 멀어질까봐. 솔직히 저도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니까. 솔직히 그 누나한테 좀 실망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진짜 오늘 모태솔로 특집이네 진짜로. 아, 왜 이렇게 모태솔로 분들이 많지 질문이? 아니 이거 이 질문자분이 생각을 고쳐먹으셔야 되는 게요, 이거 너 그런 이미지 아니다, 너는 여자 좀 후려봤을 것 같다 라는 말은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 수준의 칭찬이에요. 어?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소원인 남자들이 깔려 있어요. 아니 대체 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성적인 매력이 충분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아니 병신 같으면 이런 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엄청난 칭찬. 이거를 왜 무슨 그 누나한테 실망을 하고 애초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고쳐먹으셔야 되고요. 그 누나가 예쁘다면 직진하셔도 됩니다. 그쵸? 이거는 지나친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지나친 자기 비하죠. 무슨 이거를 거의 이거 무슨 뭐, 저는 왜 남자들이 저를 보면 항상 기생오라비 같다 그러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저를 무시하는 건가, 약간 이런 수준이라서 여자 입장에서 진짜로 다시는 없을 초극찬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누나한테 오히려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런 거 갖다가 뭐를